예, 안녕하십니까. 백오남입니다. 오늘 출장지는 격포입니다. 연산 끝에 그 채석강 옆에 격포항이고요. 격포항에 마리나가 하나 있죠. 이쪽 마리나는 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끝에 있어요. 방파제 있는데. 그래서 요 데크를 타고 쭉 한참을 걸어가야 저 끝에 방파제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희가 격포항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풍광이 굉장히 좋거든요. 걸어가는 데크 길이. 근데 여러 번 오다 보면 배 타러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너무 멀어요. 예, 지금 격포 마리나로 데크 로드를 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입구에 자전거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선주분들이 자전거를 저기다 매놓으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열심히 걸어가서 오늘 할 일은 여기가 이제 그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거든요. 근데 여기 국립공원 관리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격포 마리나에. 거기에 마스에 방음 디젤 발전기가 하나 장착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먼저 사전 진단을 해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냉각수 그 스트레이너, 그러니까 해수 스트레이너가 밀봉이 안 돼서 그쪽으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고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증상이 있어서 해수펌프 임펠러가 다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발전기가 과열되고 과열되는 게 오류코드로 작동해갖고 발전기가 계속 꺼지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중고 임펠러를 바꿔드리고 지금 오늘 가서 해수 스트레이너 임펠러 새거 교환하고 그 다음에 유수분리기가 없어서 유수분리기 새로 장착해드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그 저 자동 빌지 펌프가 하나 고장이 나서 그거 교환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발전기 오일도 갈아주고요. 이따가 뒤쪽에 좁은 공간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뭐 구겨서 넣고 들어가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죠. 발전기입니다. 마페 IS3.2. 지금 보시면 해수 스트레이너가 여기 달려 있는데 여기 밀봉이 안 좋아갖고 공기가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 실링을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 스트레이너를 다른 황동재 재질의 좀 밀봉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보이는 요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고가여도 이런 황동재로 돼 있는 게 밀봉이 잘 돼서 여러모로 좋죠. 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유수분리기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한번 물이 잘 올라오는지 한번 발전기 시동 한번 걸어보죠.
에서 그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이쪽이 펌프기 때문에 펌프에서 이렇게 이 라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따라서 이 라인에는 음압이 걸리죠, 마이너스 압력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누출이 있다, 그러면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런 밴드 같은 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동 걸고 한참 있으니까 여기 물방울이 기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밀봉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잘 잠궈줘야 되고, 손으로. 여길 청소한 다음에도 여기가 밀봉이 잘 돼야 됩니다. 아, 이제 요 작업은 끝났고, 발전기 오일을 갈고, 뭐 나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예, 엔진 오일은 이쪽에 오일 넣는 곳으로 다 넣고요. 에어스 펌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안에 임펠러 보이시죠? IS 3.2가 아니고 4.0이네요. 착각했습니다, 제가. 공간이 잘안 나오긴 하는데, 요 임펠러 바꿔주면, 이제, 냉각 라인은 다 마무리가 되죠. 자, 이제 임펠러도 갈았고요. 나머지 이제, 요 발전기는, 입에 메인 엔진은 가솔린인데 요거만 디젤이에요, 발전기만. 그래서 발전기 유수분리기가 있나 한참 찾았는데 없습니다. 그냥 탱크에서 바로 딸려 들어온 거라서 중간에 공급 라인을 하나 빼서 요쪽에다가 유수분리기를 하나 달아주려고 합니다. 유수분리기는 디젤 엔진에서는 작든 크든 필수예요. 없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 자리에 여기다가 유수분리기 하나 달아서 연료 라인을 여기 바이패스 시켜서 보내보죠. 예, 이제 유수분리기까지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팔고 있는 그 바로 유수분리기. 여러분, 이제 그 예방적으로 설치가 발전기 세팅이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한 거예요. 헤드 스트레이너가 신뢰할 만한 스트레이너가 장착이 돼야 되고 연료 계통은 디젤이라서 유수분리기가 필수고요. 그다음에 오일 갈고 임펠러 갈고 연간 정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발전기 한번 돌려보죠. 자동 빈지 펌프만 바꾸면 되겠네요.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데 이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나마 좀 조용해집니다. 방음 커버가 있어서 방음 발전기죠, 이름이. 그래도 커버 덮어놓으니까 좀 조용하죠? 그래도 디젤 단기통이라 시끄럽긴 막 시끄럽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조용하죠. 계기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볼트가 216, 15볼트 계속 나오고 있고, 472시간 썼고, 다른 오류 코드는 없습니다. 배기가스와 물이 섞여 나오는 곳입니다. 원래 정상적일 때 물이 요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 이제 이 배에서 마지막 작업, 빈지 펌프 교환 작업입니다. 아, 총 빈지 펌프가 4개가 있는데 발전기실에 있는 거는 뭐 갈기 쉬운데 요 밑에 여기 있어요. 요 위에는 들어간 구멍이 없고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대략 가로 세로 40 정도 이 안쪽에 들어가면 보이시나요? 저 안에 바닥에 빌트 펌프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제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물을 좀 퍼내고 기어 들어가 보죠. 물을 퍼내야 작업이 될것 같으니까.
살아있네. 자, 이제 저 물을 마저 퍼내고 베일번 불을 바꾸면 됩니다. 배선이 지금 물 안에 잠겨 있는데 약간 위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힘드네요. 에이구. 예, 이제 물을 얼추 뽑아내고, 근데 빈집펌프 원래 거 보면은 바닥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펌프가 돌아도 펌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좀 다 걷어내고 청소를 싹 해주는 게 좋죠. 바닥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배 바닥은 깨끗한 게 좋죠. 아, 이제 바닥에 물도 다 뺐고 찌꺼기도 다 청소했습니다. 빈집펌프를 새로 박아보죠. 새 빈집펌프! 오늘 달 거는 500GPH짜리 제품입니다. 자동 빈집펌프고 원래 있던 거랑 같은 용량이죠. 여기다 이렇게 딱 박아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아유, 허리가 아프네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해봤고 바닥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선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저 바닥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도 이 배선 연결 부위가 테이핑이든 아니면 커넥터든 뭐든 방수 커넥터든 물에 잠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차도 잠기지 않도록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가면 되겠네요. 이제 나가보죠. 나가는 것도 또 고개입니다. 고개. 부안 변산 요트마리나에서 진행한 발전기 정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추워지는데 혹시 월동 준비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제 아는 한 모든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내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손수하시기 힘든 것들 많아요. 그런 건 저희한테 의뢰해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구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